장래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마는 네.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함에 따라서 내년 4월 7일 네. 네. 재보선이 그야말로 아, 2022년 예. 대선을 좌우할 풍향계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미니 대선 그 밑에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서울시장은 사실은 뭐 대통령의 거의 버금갈 만한 네.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상중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내색은 하지 않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또 통합당 모두 내년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전력 질주할 것은 아, 불을 부듯 뭐, 네, 뻔합니다. 뻔하죠.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부터 누가 나설까 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부터 한번 따져보죠.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사예요. 그렇죠. 워낙은 내지 말아야죠. 당헌에 보면 그래요. 당헌상 당의 책임이 있어서 재보선을 하는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켜질까요?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후보를 서울, 부산 다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자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재보선이 엄청나게 큰 선거가 되죠. 우리나라 유권자가 4,399만이거든요. 근데 서울하고 저 부산하고 하면은 그게 한 1,100만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분의 1가량이 투표하는 거예요. 4분의 1 유권자 중에. 그러다 또 지금 경기지사랑 경남지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뭐둘 중에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둘다 죽을 수도 있고 둘다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경기 경남까지 합치면은 4,399명 유권자 중에 2,500만이 투표에 참여하니까 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미니 대선 전초전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재보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헌상 말씀하신 네. 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당헌에다 파고 네. 네, 놨는데 그렇죠. 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네. 이 부분도 본인은 아니라고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당 대변인까지 나서 가지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밝혀진 거는 없죠. 그렇죠. 고소만 있었을 네. 뿐이지. 또 다른 얘기도 있다더라 네.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 죽음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물타기라고 그렇죠. 해야 물타기 하나요? 벌써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년 재보선 4월 달이면 벌써 한 9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워낙 원리 원칙대로 보면은 정당의 당헌을 만든 취지로 보면은 사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죠. 맞죠? 예, 현직 서울시장이 성추행, 어떻게 보면은 그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그 고소가 당해서 조사를 가해, 그 고소인이 조사받고 보고받고 다음날 바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맞죠? 아니면 다른 뭐 박원순 시장이 다른 죽음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그 고소인이 박 시장이 보낸 여러 가지 그 네. 뭐 문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네. 보내고, 또 자기의 무슨 잠옷 입은 사진을 또 네. 보내고, 그런 증거들이 이미 경찰이 다 제출이 돼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또 그런 사실들의 피해 사실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진술을 한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이제 경찰청장이 고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혀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서도 일부 야당 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벌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죽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시장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보는 불가피하게 낼 걸로 보는데,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요새
그 윤석열 쫓아내기에 앞장선 추미애. 상당히 욕심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추미애. 좀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욕심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장은 내 거야. 서울시장 그렇죠. 먹고 대권으로 간다. 뭐 그렇죠. 그런 그런, 인상을 강하게 저희들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추미애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유력 주자라고 할수 있겠고, 또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벽 장관. 이분도 또 전에 경선에서 떨어졌었던가요? 한번 떨어졌죠. 어떤 경선이요?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그때도 몇번 출마를 했죠. 예. 그 출마했던가요? 계속 공적으로 출마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출마를 그 우는 노크를 했죠. 띄웠었죠. 노크를 노크를 했어요. 했었죠. 그리고 또뭐 우원식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여럿이 뭐 거론이 되고, 또 재선 박용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여성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추미애, 박영선 싸움이 될 걸로 보는데, 이 추미애 장관은 좋은 글씨가 너무 큰게두 개나 찍혔어요. 하나는 노무현 탄핵, 또 그렇죠. 하나는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결국 추미애가 대표 시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가 검찰이 빨리 수사 안 한다고 드루킹. 드루킹이 그런 뒷배경이 있는지를 있는지 모른 거예요. 모르고 추미애가 당대표한테 떠들어가지고 사실 수사 시작한 예, 거잖아요. 까보니까 이게 김경수하고 여권하고 이렇게 핵심들 간에 물밑 그렇죠.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야당이 관련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관련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좋은 것이죠.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권 입장에서는 이건 도덕성에 정통성과도 과거 관련이. 국정원 댓글 얼마나 비난했어요. 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많이 흔들어 놨잖아요. 이 드루킹은 지금 나온 거 보면 그것까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만 관련됐겠습니까? 이 수사 제대로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 경인성 가자고 막 그것도 소리친 누가 분 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다, 안방 그렇죠. 많이 청와대까지 있고. 다 연루가 된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추미애가 굉장히 좀 뭐, 열심히 뛰기는 뛰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 정권 실세들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한 방에 탁 덮어버리면은 그 공을 인정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윤석열 쫓아내기 매달리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그 똥통을 일시적으로 가만히로 덮는다고 똥통이 없어지나요? 그 구데기 긁고 팔이 날라면 다 아는 거고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저렇게 어거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우상호, 우원식, 박주민 뭐 여러분들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들러리가 아닐까 그렇죠. 그럴 그런 가능성이 생각이 많죠. 듭니다. 사실은 지금 통합당에도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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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재기 무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진 인사 대두 무대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진 인사가 아무도 안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한 뭐,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박해서 꿈틀꿈틀하는 분으로 거론된 사람이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진 인사일 수 그렇죠. 있는데 뭐 그래도 많이 알려진. 알려진 신진 인사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알려진 사람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나와서 뭐 솟아오를 수는 없는 그렇게 거고요. 하면 당내 경선에서부터 우선 좀 통과가 어렵다고 봐야죠. 재기 무대라고 하면 안철수와 오세훈의 재등장 아닐까? 뭐그 사람들도 뭐 대권 주자로서 손색이 없긴 한데 단 하나 좀 신선하지가 않다는 점 단점이 있죠.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서울시장 할때 평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그만둘 때 사실 무상급식 그 받아들여지면 사퇴하겠다고 또 투표 걸어서 사실 사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퇴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또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권 주자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분이고 서울시장을 해도 뭐
당연하신 분인데 그만큼 뭐 신선도라는 면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또 안철수도 또 그렇죠. 과거에 박원순 그 전 시장이 처음 될 때 지리산에서 내려올 때만 해도 안철수 인기는 거의 대권주자 대통령 나와도 바로 될 정도의 인기인데 지금 자기 지지도를 자꾸 까먹었었거든요. 좀 지금은 하향세에 들어왔거든요. 뭐 하향세가 아니라 예, 바닥이죠.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예, 이런데 이런 분이 다시 바람을 일으켜서 뭐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나온다고 해서 얼만큼 표를 끌어낼지 저는 아직은 좀 의문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동안 정치하는 과정 속에 네. 안철수도 한 10여 년간 정치를 그렇죠. 하면서 뭘 보여준 게 없어요. 네. 말하자면 아, 저분이 역량이 있는데 떨어졌다든지 아, 참 안타깝다고 이해하는데 그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네. 이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박원순 그렇죠. 시장이 나온 거고 거의 친노와 친문이 살아난 겁니다. 계기가 됐죠. 살아났죠. 네. 자기들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던 네. 그 친노 친문이 네.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을 네. 끌어오고 협통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네. 완전히 네.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렇죠. 오늘의 네. 민주당 시대를 열었죠. 시대를 연 아주 네. 뭐 원흉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원죄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붙은 대로 뭐 당명도 곧 바꾸기는 네. 한답니다만은 새로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쌩자는 네. 아니지만 새로운 네. 인물을 내세워서 네. 한번 국민들 또 시민들한테 네. 어필을 하는 게 승리하는 지름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건은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네, 네. 뭐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사망 이유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보선을 했는데 또 야당이 또 진다. 그건 사실 웬만하면 이기는 게 정석이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상황 자체가. 경제도 네. 그렇고 지금 모든 면에서 네.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까? 내년 뭐 3, 4월 간다고. 네. 경제가 뭐 쏙 좋아지겠습니까? 남북관계에 무슨 큰 돌파고 아, 어려워 모르죠. 갈수록... 뭐 박지원이가 가면은 무슨 또 보여주기 쇼를 해갖고 네. 국민들을 뭐 이렇게 눈을 가릴지는 네.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호재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다고 상황입니까? 봐야죠. 경제 문제는 코로나가 뭐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보고 지금은 돈 풀어서 이제 나빠지는 걸 잠깐 가리고 있는데 이게 돈 떨어지고 나면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돌아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럴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지만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다 올려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 늘리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네. 부동산 가격 올려갖고 세금 걷는 거 아니냐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뭐 비판까지 나오고 그런 있는 비판이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진짜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 대책 싹 빠졌잖아요. 네. 네. 규제만 세금만 막 때리니까 속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국세청장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워낙 네, 부동산 값 올려가지고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그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통합당 내에서도 뭐 나경원 네. 전 의원 이분도 뭐 출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한번 했었죠. 그 외에 네. 뭐 유승민 네. 전 의원이라든가 네. 김용태, 지상욱 네. 또 심지어 부산 출신의 김세연 네.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됩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서울시장을 하기에는 네. 어쨌든 전 의원이고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서 참신성도 네. 좀 떨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돼요. 네. 네. 이 김용태 전 의원 이번 네. 구로 의뢰에서 떨어졌죠. 네. 상당히 야심차고 괜찮은 의원인데 야무지게 했죠. 네. 네. 윤건영 네.
대통령 복심한테 아주 아깝게 예.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꿈이 서울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김용태,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김용태 전 의원 같은 분은 저 양천구가 자기 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출마해서 승부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 구로를 옮겨서 출마하니까 제가 보니까 공천 잘못해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군다나 구로는 예전부터 지금 민주다. 그렇죠. 텃밭입니다. 거기 가서 구로 관악 떨어지라고 그걸로 공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뭐 부산시장은 그렇게 관심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미래통합당이 무슨 당내에서 적당하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선해갖고 후보를 뽑지 말고 좀 국민 경선, 시민 경선을 붙여갖고 맞아요. 좀 확 분위기를 살렸으면 해요. 그렇죠. 미스터트롯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내에서만 하지 말고 뭐 TK 민심이니 뭐 이런 거 좀 안 하고 진짜 국민들의 경선에 의해서 정말 후보가 뽑아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논란 속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자리, 서울시장 자리가 바로 2022년 대선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재보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이 재보선에 과연 민주당과 통합당, 통합당과 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누구를 또 어느 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